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 수출환경 기사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볼게요. 자, 문제 21번. 자, 완속여과제 여과속도 범위 물어보네요. 자, 우리 완속은 얼마요? 네, 1회, 4에서 5죠. 완속여과가 속도가 4에서 5. 그 다음에 급속은요? 급속은 여기서 여러분 30배씩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0 하니까 120, 5 곱하기 30 하면 150.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2번 표준활성 슬러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HRT. 자, 우리 표준활성 슬러지의 설계 재원 나왔죠? HRT는 얼마고? 네, 6에서 8시간. 그 다음에 SRT는요? 한번 정리 한번 다 하고 갈게요. SRT는 3일에서 6일. 그 다음에 MLSS 값은요? 네, 1500에서 2500. FMB는 0.2에서 0.4. 그 다음에 슬러지 벌킹 안 일어나려면 양호한 SB 상태는 네, 50에서 150이죠? 200 이상이면 벌킹.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1번 맞고요. 3번도 맞네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HRT는 계획하 수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송 슬러지량을 고려한다. 자, HRT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나요? 자, 얘는요. 얘는 그냥 체류 시간인데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고용물 이런 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수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는 Q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량이라는 걸 보면은 HRT는 반응조 용도가 뭘로? 유랑 큐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송 슬러지량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처리 유량만 상관 있고 반응조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게 체류 시간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반송 슬러지량 고려 안 합니다. 자, SRT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되겠죠. 그죠? 근데 HRT는 들어오는 유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량에 따라 그다음 반응조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따라서 물이 이 반응조 내에 얼마나 머무르냐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SRT는요 미생물이 반응조에 얼마나 머무르냐 그러니까 반송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MLSS 농도가 너무 높으면 자 미생물이 많다는 얘기죠. 필요산소량 증가하겠네요. 2차 심전지 침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맞아요. MLSS 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FMB가 너무 낮다라는 얘기죠. M이 많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HRT가 너무 길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너무 낮은 FMB, 너무 긴 SRT가 되면은 질산화 탈진로 슬러지 불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핀플록 발생할 수도 있고, 갈색 거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차 침전지의 침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23번 요거는 여러분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외워주시면 하는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4번 봅시다. 접촉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접촉산화법은 어떤 거예요? 접촉제가 있죠. 스펀지 같이 우리 아주 구멍이 많은 스펀지 같은 이 사이에 뭐가 생물들이 붙어서 부착생물법이니까 붙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착제를 이렇게 세개 해놓으면 미생물 많아지겠죠? 하나만 떼면 미생물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뭘할수 있어요? 네, 여기 생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양은 조절할 수 있지만 질은 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양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정상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할수 없어요. 얘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접촉산화법에서 항상 문제에서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이 부분이에요. 양은 조절 가능하지만 질은 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물 접촉량, 부착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정상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는 힘들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반송 슬러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운전 관리가 용이하다. 얘 지금 부착 생물법이에요. 생물 막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반송 필요 없죠. 그래서 맞아요.
2번 생물성이 다양한 거 이것도 우리 부착생물법의 특징이죠. 처리효과가 안정적이다. 맞네요. 3번 부착생물량의 임의 조정인 양은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정이 됩니다. 가능. 근데 조작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그래서 쉽지 않다가 아니고 쉽다가 맞아요. 근데 질은 우리가 조절 못하자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미생물 양과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어렵다. 그 말이 질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 정답. 4번 봅시다. 접촉제가 존해 있기 때문에 생물량 확인이 어렵다.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접촉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 여러분 해설에 정리되어 있는 거 그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주 나오죠.